안녕하세요. 찬호 형, 안녕하세요. 스탠바이 할때 알려주겠대요? 저 이제 곧 노래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12시에 노래하는 건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저녁을 선호하는데 또 아침이나 저녁이나 노래 다 해야죠, 뭐.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글씨가 잘안 보여요. 눈이 좀안 좋아졌나 봐요. 자, 이제 5분 뒤면은 저는 노래하러 들어갑니다. 노래하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땡큐 브라더. 찬호 형 고마워요. 와서 연락해서 빨리 봅시다. 끝내시면 네. 저는 갑니다. 잠깐만. 물? 오케이. 벌써?
갑작스럽게 제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 공연 순서가 갑자기 좀 당겨지는 바람에 제가 인사 씨 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사라졌었는데요. 노래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제 순서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저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라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인이어에 이렇게 상돈이 형, 나 대전이야 형. 상돈이 형, 나 대전이야 대전. 아, 여러분, 아무튼 아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인이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엄청 뛰어갔네요. 상돈이 형, 나 대전이야, 대전. 여기 지금 나곧 이제 대전역으로 갑니다. 죄송해요. 아까 다들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까 저 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돈이 형, 지금가? 우리 이제 슬슬 그럼 일어날까? 가져가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나다 챙겼네요. 여러분, 이제 전 대전역으로 갑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대전역으로 가기 전에 뭘 두고 가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 한 번만 들고 있어줘. 나 인사하고. 택시 불러서 가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볼펜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국내 최초의 콘서트 후에 공연 후에 안녕히 계세요. 자, 가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린 대전역으로 갑니다. 굴러서 가면 어떨까요? 우리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아예. 네, 여러분. 여기 이곳은 대전입니다, 대전 여러분. 대전에 시티 호텔이에요, 시티 호텔. 머리 정리하라고요? 카카오 택시 불렀나요? 아, 오케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기철, 형 대전이야. 근데 형 바로 올라가야 돼. 네. 앞머리 갈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히 계세요. 천안. 네, 천안도 갑니다, 저. 천안은 저희, 형과 형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네, 이제 저는 서울로 다시 바로 올라가야 돼서 일 때문에. 기절아, 형이 전화할게.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